제가 영화를 준비를 시작했을 무렵에 그 구제역 사태가 벌어졌어요. 그래서 그 한국 정부가 굉장히 당황스럽게 그 320만 마리의 돼지를 한꺼번에 생매장했어요. 하지만 이제 그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이렇게 규정에 의하지 않고 그 어떤 돼지들을 그냥 산 채로 구덩이에 넣어서 생매장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. 그런데 어느 한 동물보호단체에서 그 장면을 촬영을 해갖고 그걸 찍어서 몰래 찍어서 이제 인터넷에 올렸는데 제목이 생매장 당하는 돼지들의 절규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이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.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에 그 충격을 받았고 저 또한 그 충격이 한참 동안 가더라고요. 우리가 왜 돼지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수 있는가? 그리고 그 돼지들이 생매장 당하면서 인간들한테 너희들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우리한테 하는 거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. 우리 인간들 대답은 그거죠. 우리가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고 싶으니까 너네들이 빨리 죽어줘야겠어. 근데 저희들의 구차한 변명을 돼지들이 이해할 수는 없겠죠.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돼지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는 행동을 만약에 이제 이 영화 속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인간이 인간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 장면에서 얻었던 그런 어떤 영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충격을 우리 영화 중간에 있는 이제 커다란 스타디움 종합 경기장에다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생매장하는 그런 장면을 집어넣었습니다. 아마 이 영화 전체 통틀어서 그 장면에 가장 많은 노력과 세심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촬영한 장면이에요. 영화 속에서는 간단하게 나오지만 아무튼 그 장면 하나를 찍기 위해서 분할된 촬영이나 여러 가지 컴퓨터 그래픽의 도움을 조금 받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어요. 그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사람들이 굉장히